안녕하십니까. KG 동부제철 칼라 헤어업팀 김인찬입니다. KG 동부제철 국내 사업부 칼라 헤어업팀 김혜성입니다. 혜성 씨는 혹시 만약에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아, 그럼요. 저 엄청 많이 하죠. 주말마다 만약에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인찬 씨는 어떠세요? 저는 혜성 씨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지가 제 여자친구라면 어떨까? 혹은 빌 게이츠만큼 제가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살까? 혹은 손흥민이 되어서 뭐 이번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뛰고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생각해보면은 다 하나같이 부질없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저희 주제에 맞게 KG 동부제철 만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저희 요즘 가장 핫한 이슈죠. 집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혜성씨 집 있으세요? 또 굉장히 슬퍼지는데 언젠가 또 제 집도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인찬 씨는 어떠세요? 저도 무주택자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집 생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참 집 살 생각하니까 한숨부터 나오는데 오늘은 조금 기분 좋게 집을 짓는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KG 동부제철 제품으로 집을 짓는다면 과연 내 집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 만약에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제품이 아주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렵게 딱 두 개만 추려서 엠보스와 프린텍 딱 두 종류의 제품만으로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혜성 씨는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집을 지을 생각이세요? 워낙 KG 동부제철의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엠보스와 프린텍만 가지고 고르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엠보스를 택할 것 같아요. 인찬 씨는 어떠세요? 저는 그럼 프린텍이요. 혜성 씨는 왜 많은 제품 중에 엠보스를 고르셨나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KG 동부제철의 엠보스 강판의 종류는 총 6가지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패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다, 레더, 스터커 외에도 17년도에는 사이딩 시장의 차별화를 위해서 진짜 나무 무늬 비슷하게 만든 그런 리어르드 엠보를 만들었고 19년도에는 시공시에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되는 그 웨이브 문제를 잡기 위해 국내 최초로 가로 무늬 형태로 낸 그런 엠보싱 강판 노웨이브 엠보스 강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 냉동 판넬용에 특화된 눈꽃 무늬를 형상화한 스노우 크리스탈 엠보까지 런칭하면서 일단은 뭐 많은 상황 그리고 다양한 그런 장소에서 선택적으로 이제 엠보스 강판을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입사 교육 받을 때 분명히 세 종류밖에 없었는데 어느덧 여섯 종류까지 두 배가 되어 있네요. 맞아요. 저희가 발전하는 만큼 저희의 엠보스 강판도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공부 안 하면 9개 됐는데 또 6개로 알고 있을까봐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6개 다 궁금하지만 그 중에서도 스노우 크리스탈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이죠. 이 제품에 대해 가장 궁금한데 고객사들 반응은 어떤가요? 작년에 런칭한 스노우 크리스탈 엠보스 강판의 경우에는 일단 냉동 창고에 특화되었다는 점을 빌어서 일단 예쁜 모양뿐만 아니라 항균 기능 그리고 냉동 창고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열 기능까지 추가했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집은 웨이브 걱정 없는 노웨이브 엠보스 강판 그리고 옆에는 스노우 크리스탈 엠보스 강판으로 지은 큰 창고 하나를 두고 싶네요. 창고요? 뭐 창고 하나씩 갖는 거는 뭐 로망 아니겠어요? 혜성 씨 입사하고 한 20kg 쪘죠? 그 정도 됐네요. 뭐. 다 찌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조만간 0.1톤이 되기를 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대충 혜성 씨 집에 상상도를 가져왔는데요. 저렇게 노웨이브 강판으로 집을 만들고 옆에 스노우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대형 창고를 짓는 아주 야심만만한 꿈을 꾸고 계신 거죠? 아, 맞네요. 이 집 어떠세요? 멋있지 않아요? 냉동 창고는 빼주세요, 저는. 일단은 뭐 제 집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인찬 씨 같은 경우는 왜 굳이 프린텍 강판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혜성 씨, 저를 상징하는 말이 있잖아요. 친환경, 자연주의, 그린, 뭐 나무 이런 게 제가 다 좋아하고 저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프린텍 강판을 이용하여 나무 무늬, 돌 무늬 혹은 다양한 패턴을 낸 제품을 사용해서 집을 짓는다면 저를 상징하는 말들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프린텍 강판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개발된 XE라는 표면 처리 기술을 통해서 질감을 더 현실적으로 낼 수 있고 표면에 더 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프린텍 강판을 통해 집을 짓고 싶은데요. 뭐 제가 사실 상상력도 풍부하고 미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저의 집을 살짝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집을 지으면 이렇게 집을 짓고 싶습니다. 아, 정말 제가 아이디어가 풍부해서 다양한 패턴을 어떤 걸 써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다양한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요. 구독자님들도 아래 댓글로 어떤 집이 좋을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저희 아이디어들이 컬러 비주얼라이저 섹션에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셔서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집을 지으면은 집들이가 빠질 수 없죠. 그렇죠. 혜성 씨는 제가 집들이를 초대할 테니까 양손은 최대한 무겁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인찬 씨가 이렇게 큰 집을 지을 수나 있을지가 모르겠네요. 강남에 20억 정도면 지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짓는다고 가정하고 만약에 제가 집들이 가게 되면 양손 무겁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혜성 씨 아까 무주택자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 한 칸 떼서 월세도 드릴게요. 월세 좋은데요? 근데 저는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거든요. 인찬 씨의 이 집 안전한가요? 정말 안전해요. 주변에서 어떤 화재가 나도 어떤 유행균이 돌아도 이 집에 있으면 혜정 씨는 아주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뭐 얘기만 들으면 자신감이 넘치는데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아, KG 동부제철 제품을 썼기 때문이죠.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난 불로 37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연간 화재 피해자가 사망이 300명이 넘고 부상도 1,9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정말 화재 사건이 매년 큰 화재 사건이 나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화재 현장에 KG 동부제철 제품을 썼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혜성 씨는 가장 최근에 났던 화재 중에 기억에 남는 화재 사건이 있나요? 저는 아까 그 뉴스에서 나왔던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당시에 사상자만 190명 가까이 될 정도로 엄청 큰 화재 사고였잖아요. 네, 저도 참 가슴 아프게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정말 매년 큰 화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시랜드 화재 사건부터 해서 2010년 해운대 아파트, 2015년 의정부 아파트까지 정말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화재 사건들이 정말 매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화재들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일어났을 때 더 안전해지려면은 KG 동부제철의 노파이어 불연 컬러 강판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름부터 노파이어예요. 좋네요. 줄여서 NF 불연 컬러 강판인데요. NF 불연 컬러 강판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불연 재료 시험을 통과하였고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내외장용으로 쓸 수 있는 불연 컬러 제품입니다. 그리고 장마치 10년을 보장해요. 그리고 다양한 색상 또한 구현이 가능해서 다양하게 내외장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죠? 혜성 씨 마지막으로 상 받은 게 언제예요? 한 고등학교 1학년? 저는 초등학교인데요. 이 제품으로 우리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어요. 야.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요. 네, 이렇게 정말 안전한 제품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로만 하면은 못 믿으실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반 컬러 강판과 불연 컬러 강판의 비교 영상을 준비해왔어요. 자, 영상 보시고 갈게요. 런. 혜성 씨, 영상에서 일반 컬러 강판에 불이 몇 초 만에 붙었는지 혹시 아세요? 너무 빨리 붙어가지고 저는 뭐 몇 초인지도 모르겠어요. 4초예요. 엄청 빨리 붙었네요. 그러면. 네, 4초 만에 불이 붙고 9초 만에 유해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혜성 씨, 4초나 9초 사이에 불이 났음을 인지하고 도망칠 자신 있으세요? 뭐 저는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119에 전화도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반면 불연 컬러 강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조건에서 불이 잠깐 붙었다가 스스로 연소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유해가스도 정말 미세하게 나와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F 불연 컬러 강판을 많이 사용하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화재로부터 안전해지지 않을까요? 일단은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신기하기도 신기하고 또 굉장히 대단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천 씨가 지금 얘기하시는 화재 사고도 일단 국내에서 큰 사회 이슈이긴 한데 작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뭘까요? 저도 이제 그만 마스크 쓰고 다니고 싶고 10시 넘어서 것까지 술 한잔 하고 싶네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15, 16일 사이 유럽 10여 개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 사태 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 러시아, 스페인도 신규 확진자가 만 명대에 이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또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적으로 의심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이제 10만 명 가까이 일단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G 동부제철과 저희는 모두 코로나가 종식돼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하루빨리 희망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인천 씨. 만약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저희 KG 동부제철의 바이오코트 항균 항바이러스 강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바이오코트요? 인천 씨 좀 회사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겠네요. 아, 제가 파는 제품이 주로 관심이 있어서요. 앞으로 이 제품도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KG 동부제철의 바이오코트 항균 항바이러스 강판은 은이온 기술을 이용해서 항균과 항바이러스의 효과를 내는 그런 기능성 강판인데요. 아연도 강판부터 칼라 강판까지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런 기능성에 더해서 KG 동부제철의 그런 특허 기술인 우수한 내식성까지 추가해서 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민감한 병원이나 또 뭐 실험실 아니면은 뭐 식품 제조 공장 이런 곳에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인천 씨는 최근에 신선 식품을 저녁에 주문하고 새벽에 배송받는 그런 서비스 좀 이용하시나요? 오늘 아침도 그걸로 아침 먹고 나왔습니다. 저도 그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최근에 물류 창고의 뭐 바닥재나 덕트가 이런 항균이나 항바이러스 강판으로 좀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먹은 건 적어도 오염은 되지 않았겠네요. 아, 그럼요.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근데 이런 게 정말 신기한데요. 어떻게 칼라 강판이나 일반 철판이 어떻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항균과 항바이러스 강판의 원리는 은이온, 은나노 입자가 세균의 세포벽이나 바이러스에 직접 침투해서 파괴하는 원리인데요. 특히 KG 동부제철의 바이오코트 강판의 경우에는 25도씨 환경에서 10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오래도록 쓸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성 씨, 문과 나왔다면 되게 다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너무 많은데요. 저희가 15분밖에 배정을 안 받았어요. 저희 이거 끝나고 관계자분들에게 항의하러 갈 생각인데 저희 15분이 더 있었으면은 더 많은 제품을 소개할 수 있었겠지만 뭐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니 만약 그래도 더 많은 KG 동부제철 제품들이 궁금하시다면 어디로 오시면 되죠? 저희 홈페이지인 kgdongbuproducts.com에 오시면 저희가 지금 소개한 것 외에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이 소개가 돼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혜성 씨 머리 위에 URL 뜨고 있는데요. 여기 클릭하셔서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인찬. 저는 김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성 씨와 김인찬 씨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저는 KG 동부제철의 영업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KG 동부제철이 가장 강조하는 영업 전략은 무엇입니까? 일단 가장 강조하는 영업 전략이라고 하면 고객의 니즈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자는 게 일단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항균 강판, 불염 강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그리고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제품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객 니즈에 일단은 최대한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출발한 동부제철이 곽재선 회장님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경영 이념은 무엇입니까? 존경받는 기업, 자랑스러운 회사. 맞습니다. 존경받는 기업, 자랑스러운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존경을 받고 자랑스러운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공헌하면서 사회와 함께 커가는 게 저는 존경받는 기업이고 자랑스러운 회사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사회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고 사회의 통념과 이념에 맞는 제품들을 공급하면서 대한민국하고 같이 커가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